2024년 지역본부 교류회는 타부서, 지역, 직급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류, 협력 증진, 구성원 유대감 형성을 통한 원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체 특화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특구 본부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결과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협력 문화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광주, 전북, 대구, 부산 특구 본부에 방문해 특구의 다양한 모습을 견학할 특구재단 신입사원들의 브이로그 지금 함께 보시죠. 광주 특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대전으로 치면은 뭐 어쨌든 도령동 그렇죠. 이제 강의를 끝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광주 특구 여기 센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특구 실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은 원래 저희 본원에 계시다가 광주 특구로 가셨는데요. 네. 혹시 광주 특구로 가신 이후에 가장 큰 장점이 있을까요? 본원이 있는 또 대전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이 지역에 좀 특화 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을 좀 육성하고 있는데 관련된 산업과 좀 기업을 좀 더 현장에서 직접 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로 이행시 한번. 알겠습니다. 광. 광주 특구에 오시면 주.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 특구에서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맛집이 있다면? 맛집은 나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불태산 진원성이라고 육회빈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쪽 광주 특구에 오시면 꼭 한 번 정도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오세요!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자. 저녁 메뉴는 닭발입니다. 오늘은 이틀째 날이고요.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 사랑해.